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가정원 팀장입니다. 오늘 또한 가성비가 좋은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SM3에서 200만원대, SM3 초기 모델 100만원 후반대 출발선에 시작합니다. 근데 신형 모델로 준비를 했는데 200만원 초반대다?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값어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 뉴 SM3 신형 모델이고요. 등급은 LE등급입니다. LE등급이면 사실상 아시다시피 필수 옵션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냥 타기만 하면 된다 라는 이런 가정은 당연히 일반적인 소모품에 대해서는 한 번씩 손을 보고 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금액대 들어보시면 경정비를 보더라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300만원대 SM3를 가져가시더라도 일반적으로 소모품을 한 번씩 손을 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내가 경정비를 한 100만원 잡겠다 라는 기준점에 봤었을 때 200만원 초반대면 300 초반대면은 당연히 경정비도 끝내서 탈 수 있겠다 라는 타산을 맞추시면 되고요. 300만원대 SM3를 사시면 400만원 돈이 웃돌겠죠. 그러면은 가성비를 따져봤었을 때 어떤 게 좋냐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2009년 9월 등록했고요. 주행거리는 15만, 그러니까 14만 6천 킬로미터 정도를 주행했습니다. 금액 대비 저렴한 이유가 있겠죠. 해당 차량 교환된 부위가 있습니다. 근데 사고 이력이 잡히는 교환된 부위가 있습니다. 뒤쪽에 리어 패널과 트렁크 플로어 쪽에 판금 이력이 있어서 사고 이력은 잡히지만 주행 성능상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초년생분들, 그냥 부담 없이 타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금액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240만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200만원 초반대에 준비를 해드렸고요. 내파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헤드라이트나 앞에 범퍼라인 쪽에 보시면은 전혀 문제되는 데미지 있는 부분은 없지만 앞쪽에는 가벼운 먼지들 조금씩은 있습니다. 뭐 이런 먼지는 사실 세차 한번 깔끔하게 해두면 전혀 문제는 없겠죠. 앞쪽에 후드에는 가벼운 부칠 정도 조금씩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쪽 타이어 현재 한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휠 쪽에 보시면 다소 아쉬운 생채기는 조금은 존재합니다. 뭐 저렴한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 때는 약간의 생채기는 조금씩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쪽에 보시면 이쪽에도 가벼운 생활감 조금씩은 있습니다. 외판 도장면도 봤었을 때 뒤쪽으로 약간의 먼지, 오염물들 조금씩 묻어 있고요. 이쪽에는 쭉 이어져 있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조금 있습니다. 시작 점부터 이쪽 끝까지 좀 쭉 이어져 있는 스크래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판 작업을 하기에는 아쉽긴 합니다. 그냥 현 상태 그대로 타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왜냐면은 색상이 은색 바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티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의 타이어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주행하시다가 교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후방 바퀴는 조금 뒤늦게 교체하셔도 됩니다. 휠 쪽에 보시면 생채기 조금씩은 존재하고요. 뒤쪽에 넘어와서 보시면 썬팅지는 지금 재시공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썬팅지 저렴하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후면부에 신형 대루등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후면부에 큰 문제되는 부분 없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열어서 보여드리면 뒤쪽으로 해서 이 패널과 안쪽에 트렁크 플로어가 판금 이력이 있습니다. 이 스페어 타이어 밑에 쪽으로 플로어가 판금 이력은 있다. 후미 쪽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패널 교환과 함께 안쪽에 플로어는 판금 이력은 찍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사고 이력이 잡힙니다. 반대편 외판을 쭉 봤었을 때 외판 상태는 제가 뭐 100점 만점 기준점을 봤었을 때는 금액대 감안하고 한 75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독자분들도 생각을 해보셨을 때 2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정도 생활감은 괜찮겠다, 그리고 사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시세 대비 저렴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차량이지 않을까 싶고요. 2열 시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 시트에 탑승을 했고요. 지금 후석에 보시면 시트가 직물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 차량이 조금은 아쉬운 게 엘리 등급에 들어가도 이 출고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직물 시트와 가죽 시트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 차주분은 직물 시트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사용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오염이 있다든지 실내의 흡연 냄새나 꿉꿉한 냄새는 전혀 없습니다. 후석에 공조 장치가 마련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반떼나 K3, SM3 봤었을 때 후석 공간은 SM3가 조금 더 넓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의 키는 삼성의 시그니처 카드키가 있습니다. 카드키 하나 있고요. 엔진 스타트는 밑에 있고요. 그리고 시동을 걸었을 때 지금 냉간시 확인이 되고 있고요. RPM 부조 현상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이 저렴하다고 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가 안 좋은 차량들은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오토 라이트, 와이퍼는 오토, 뒤쪽으로 이제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도 전체적으로 스티어링 상태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 밑에 쪽으로 까지기 마련인데 이 밑에도 까져 있는 거 전혀 없이 깨끗하고요. 왼쪽으로는 트렁크 버튼과 주유구 버튼 밝기 조절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접이 이상이 없고요. 자, 운전석은 오토 윈도우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내등 정상 작동 잘 되고요. 하이패스 룸미러가 없어서인지 위쪽에 단말기 부착을 해두셨고요.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 대시보드에는 부착물 하나 없고요. 지금 내비게이션을 설치를 해 두셨네요. 내비게이션, 터치 패널 전혀 이상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쪽에 이제 송풍구, 도어 락 버튼, 비상등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에 이 삼성의 고질병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에어컨부터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저렴한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특히나 엔진 미션도 중요하지만 에어컨 히터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에어컨 히터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에어컨 콤프 나가면 돈 100만원 그냥 우습게 나가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에어컨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에어컨과 히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프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틀어볼게요. 야, 놀린 거 아니야. 전혀 이상이 없죠. 밑에 쪽에 12V 시거잭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 가볍게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도 컵홀더, 팔걸이도 깨끗하고요. 이렇게 확인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션 상태를 볼 건데 미션 준수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만큼 납득이 간 만큼의 미션 상태 가지고 있고요. 제가 정말 좋은 거는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도 금액대에 이 정도 미션 상태면 저는 준수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엔진 소리를 들어보실 건데 이제 이때쯤 왔었을 때 엔진 소리만 딱 들어보고 전화 주시는 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가보시죠. 네, 이렇게 엔진 문 열었고요. 소리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엔진 미션 전혀 데미지가 없이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깔끔했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을 항상 여러 대를 찍어드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별된 차량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 한번 해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한 번 더 상담을 도와드릴 거니까 그때 선택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냥 가성비 있는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뒤쪽에 이제 사고 이력이 잡히는 패널이 교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금액 대비 상당히 좋은 차량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냥 나는 200만원대에 이제 싸고 좋은 차를 찾고 있는데 엔진 미션 잘 나가고 잘 쓰면 된다 이러신 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한 번 더 정비소 가서 확인해 드리고요.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 모터스 가정화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